처음과 끝이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께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뜻을 드러내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는 세상은 어두움으로 가득했지만 저희들에게 빛으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셨고 영원한 삶이 있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다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맨품으로 간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줬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이 땅에 아직도, 이 땅에, 이 땅에 왜 태어난, 왜 존재하는지, 우리가 왜 사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죽음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부탁해 주셨사오니 주여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 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신 뜻을 전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땅끝까지가 있는 성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애쓰고 수고하심이 하늘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남아들 새벽 잔대는 쌓는 주의 권석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단지 남한의 일류와 이완 기도가 아니라 교회를 붙잡고 세상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기도하는 주의 권석들이 오니 우리, 우리를 써 주옵소서.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평생 주님과의 교제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고자 소망하오니 찾아와주시고 만나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44절에서 5장 10절까지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다시 듣는 10계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44절에서 5장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하고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백부월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해수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사만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두 사람은 아무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굴짝이 가장자리의 아르로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그 동쪽 온 아라반이 비스가 기스가레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복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키어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 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위 불의 가운데에서 너희와 내면하여 말씀하시에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의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의 땅에 있는 것이나 땅및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르게 하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아멘, 아멘. 어,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 성도들에게 서로 간에 묻지 말아야 할세 가지를 제가 예전에 두레 교회를 섬길 때부터 얘기하던 것이 있습니다. 돈에 관해서 묻지 말아라. 그리고 그 사람의 학벌에 대해서 묻지 말아라. 무슨 대학을 나왔고, 또 어디까지 공부했고, 그런 학벌을 묻지 말아라. 마지막으로 과거를 묻지 말아라. 우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과거의 삶들이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신앙의 본질은, 과거에 묶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예, 현재적인 겁니다. 지금에 관련된 겁니다. 나는 예전에 과거에 이랬어. 왕년에 이랬어. 또 내가 신앙생활 다 얘들이 다해 봤던 거야. 이게 아니라 지금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 예, 우리가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려고 하는가 하는 것이 결국 과거를 극복하고 내일을 밝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온 한국에서 태어나 살다가 호주로 이민온 이민자들입니다. 물론 호주의 이민자들도 있고 미국으로 가는 이민자들도 있고 수많은 이민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민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은 그 나라에 뭐 좋은 영향도 있겠지만 내가 예, 이민 와서 새롭게 무엇인가 할수 있는 것 과거에 묶이지 않고 새롭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이민자가 가지고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처음에 호주에 들어왔을 때 성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참 행복하겠어요 좋겠어요 왜요? 한국에서도 목사고, 호주도 와서도 목사니까. 그게 참 무슨 말인가 했네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한국에서 살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호주와서 새로운 거를 다 거의 다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부러울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새롭게 시작하는, 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이기도 한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거듭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는 정말 다시 사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도다 예, 하셨던 것처럼 우린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삶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져 버리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이 되어지기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모압평지에 모여져 있는 출애굽 2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거의 광야에서 거의 죽고 몇몇 사람들과 함께 출애굽 2 세대들이 모아 평지에 도착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헤스본이라고 하는 그 나라, 그 다음에 바산이라고 하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붙잡고 싸웠더니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선 요단과 동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때의 모세가 그들 앞에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1 세들에게 신의산에서 받은 말씀을 선포했던 그 똑같은 말씀을 이 세대들에게 전하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 세들에게 전했던 율법을 다시 선포하지만 이것은 너희 조상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서 있는 너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너에게 주시는 율법이다. 라고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면서 다시 십계명 또 하나님의 빛부터 받은 말씀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1세대들이 생각했을 었 때에 출입국 1세대들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많은 신앙적인 체험을 가졌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1 세대들은 하나님 앞에 참 비참한 삶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어졌습니다. 1 세대들처럼 하나님 그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 것이고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던 상황들, 하늘의 매출, 아,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반석이 터지고 생물, 생명수를 먹는 것, 수많은 내 네, 체험들을 광야에서 한 1세대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네,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모세는 다시 2세대들에게 하느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비록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나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고, 또, 1세대들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위대한 체험들을 많이 하지 못했지만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의지하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의 모든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에 적용하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느냐, 어떻게 자랐느냐, 뭘 배웠느냐,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 나를 찾아봐 주셔서 만나 주셔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동행하고자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내일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모세는 그런 면에서 40년 전에 했던 선포를 광야에 있는 2세대들에게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현재의 말씀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바울이 모세가 선포했던 말씀이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과거에서 주신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매일같이 우리들에게 새롭게 선포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 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 따지고 명확하게 따져 보면은 출애굽 1세대들에게 세운 언약의 말씀드렸잖아요. 십계명기들이나 율법이나 하지만 지금 모세는 얘기를 합니다. 그 때에도 그일 세들에게 선포했다면 오늘 그일 세들의 똑같은 메시지지만 이 세들의 오늘 여기 서 있는 당신들에게 약속하고 선포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족보를 따라 따진다면 할아버지, 아버지요 할아버지 관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네, 아브라함도 아버지가 되는 거고. 이삭도 야곱도 똑같이 아버지라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적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습관적으로 많이 놓치고 잘 듣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라면 아, 그 말씀 다 예전에 들었던 거야. 다 알고 있었던 거야. 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그 말씀이 오늘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인지 듣지 말아야 할 말씀인지 그냥, 우린 상투적으로 그냥 흘려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제에 했던 말씀도 오늘로 내가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아나는, 살아나야 는데 있어서 그 말씀이 필요한 것이지 다 예전에 다 들었던 거야.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또 나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잃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들에게 좋으라고 듣기 좋으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하고 언약하고 계약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어제 수요일 말씀에도 그런 말씀을 전했지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야 오래 살아가는 삶이 변화가 되든 바뀌어든 달라지든 뭔가 일어나지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늘 그냥 평범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하나님과 무슨 약속을 하고 있는 무슨 약속을 했는지 내가 무엇을 하기로 했는지를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일부분을 가지고 또 제한적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거나 계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계약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기로 결단하고 계약한 것은 인생 전체인 것이지 그냥 일부만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딜을 한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이번만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내가 몇 년만 한 10년만 하나님 앞에 잘 믿고요. 나머지는 좀 내가 좀 쉬겠습니다. 이런 격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그냥 일부분도 아니고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 죽을 때까지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과의 약속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인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데 일부분적으로 믿지 마십시오. 제한적으로 믿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다 올인해서 믿어야 합니다. 내 모든 죽을 때까지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걸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실수하게 되어지고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듣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다시 5절을 보게 되어져 보내면 그때 너희가 불 가운데 그때 너희가 불 가운데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함으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가운데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은 불 가운데 받았다고 얘기하죠. 떨개나무 가운데,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메시지. 이런 불이라고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까지도 다 없애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불이라고 한다는 것은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속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하게 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느냐 예, 절대 깨어지고 부서들여서 새롭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깨뜨리고 부서뜨려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의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어, 어, 체결하고 언약을 체결했었을 때에 우리가 인간이 먼저 한 해편 나아가서 약속해요. 언약을 맺, 맺읍시다. 이렇게 한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부르셔서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체결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너와 나라 이렇게 하자.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해줄게.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의지를 내가 오늘 들어야 알아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곳인지 깊이 헤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여러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안에는 십계명의 첫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두지 말라. 그 어떤 것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다시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의 첫 번째 이 메시지는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명시해 주는 명령입니다. 너네들이 어떤 존재인지 아냐?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세상에 그 어떤 신도 두지 아니하는 오로지 유일신 그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종종 신앙생활하다 보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행복하면 하나님도 행복하시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우면 하나님도 즐거워하시겠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에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바깥에서 하나님이 바 바깥, 하나님 밖에 치나 그리스도 바깥에서 내 자신이 아무리 행복하고 즐거운 거 하나님 그 원하지 않아요. 과연 내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주님 안에서 내가 그 기쁨을 누리느냐? 주님 안에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1장 안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송하기 위하여 우리를 세웠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또 그들의 존재를 통해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이스라엘을 세상 사람들보다 가장 큰 부자로 만든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세상 사람들보다 가장 큰 나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결코 변화될 수 없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변화를 가져가는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을 입증해 보이셨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도 행복한 존재로 부자가 되게 만들고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떤 변화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을 품은 사람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도 하나의 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문제로 싸우지 않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입니다. 바울이 빌리포스 일장에 고백했던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게 하려 합니다. 하는 고백처럼, 오늘도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무엇을 보든지 듣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시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부분적으로 딜하지 마시고 전부 걸어야 합니다. 그거 놓고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기도하는 그런 아침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